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번은 신발을 사러 갔더니 요즘 애들이 선호하는 메이커가 있어요. 운동화에 보면 짝대기 줄이 세 개가 끄여진 거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요즘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고 한국에서나 어디에서나 미국에서도 그렇게 선호하고 또 잘 신는 거 메이커더라고요. 저번에 제 친구 목사님이 왔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애들 선물 사줘야 되겠다 싶어서 선물 사러 갔는데 역시나 결국은 운동화에 줄 세 개가 딱 3등병 딱 이래가지고 이 3등병에 이 줄이 딱 끼어져 있는 것을 사가야 돼. 사람들은 입고 있는 옷과 신고 있는 신발, 심지어는 팬티까지도 메이커가 뭐냐, 메이드 인 어느 나라냐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그 메이커와 그 만든 나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어치가 좀 달라 보이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값어치가 마치 내가 입은 그 메이커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내 자신의 주가가 쫙 올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들 성도님들이 입은 그 옷과 모자와 신발은 메이커가 하나님 나라의 그 표 전신갑주요. Made in Kingdom of God. 우리의 입은 옷은 하나님 나라 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영적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환경과의 싸움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문명 교육과의 싸움이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은 세상이 추구하는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성적을 많이 올리는 그런 방법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환경을 뭔가를 개선을 해서 뭔가 좀 더 나은 어떤 방법을 추구해 나가려는 그런 방법도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만 교회에 없으면은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 같아서 저 사람이 교회 나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강구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면은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 문명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조종하는 그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상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 인간만 교회 없으면은 내 살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구분신앙입니다. Din Sherman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영적 싸움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권세, 이 악한 영들이 주관하는 이 통치, 이러한 세력 속에 내가 갑자기 예수님 믿습니다. 더 믿습니다. 그래버리니까 나의 현장이 어느 순간에 전쟁터의 한 중간에 뚝 떨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왜? 영적 싸움을 해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 알지도 못하고 영적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저 영적인 싸움 속에 들어와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버리니까 나의 삶이 완전히 이 세상 속에서 전쟁터 속에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전쟁에 어떻게 싸워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올 2016년도에는 배울 것이고 들을 것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리까지 올라서게 할 것입니다. 대충 믿지 마세요. 대충 믿으면 딜해요. 대충 믿으면 피해가요. 대충 믿으면 포기해요. 믿으려면 단단히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싸우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피하게 됩니다. 세상 가진 방법과 환경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공부하던 방법이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의 방법을 우리는 배워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다음 네 가지들을 제시했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주 안에서 그 안에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나의 힘과 경험과 지식이 오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 싸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싸울 수 있는 전쟁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무장시켜주시는 영적 갑옷을 착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마귀 새끼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자꾸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따려가렵니까? 붙잡혀 가렵니까? 예? 여러분 딸려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주여 분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딸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우뚝 솟을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는 것은 앞서 입으라는 말과는 조금 다르지만 요거는 이제 내가 바로 전쟁터에 탁 투입했을 때 뭔가를 해야 될 때 빨리 취하라는 그러한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너 빨리 안 취하고 뭐하고 있니? 빨리 취하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 특별히 세 가지 정도로만 오늘은 생각해보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생각해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것, 첫 번째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이며 이것은 허리에다가 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라고 하는 것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딴 길을 이래 보고 살다가도 허리를 딱 잡고 딱 돌려주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설 수 있구나. 내가 딴 길 가라가도 허리를 딱 잡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허리를 딱 잡는 순간 바른 길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 딱 잡고 군대에서도 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허리를 딱 잡고 하듯이. 그래서 허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전에도 제가 허리를 한번 돌린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 허벅지까지 힘줄이 당겨지면서 이 다리도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랬어요. 저 안 되겠다 싶어요. 앉아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 이 자리에 꼭 앉아보세요. 이 앉아가지고 엎드려 내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성도들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좀 이따 되니까요. 벌떡 일어나서 허리를 그때서야 제가 돌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허리 아프면은요 참 사람 아무 일도 못하게 힘도 못 쓰겠어요.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그 촌에 있을 때 어떤 아저씨가 그네를 타는데 나무에다가 그네를 매달아서 높이 올라가서 이제 한참을 올라가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끈개이로 허리를 춤을 맸어요. 뭐 요즘처럼 가죽은 없고 이 끈개이가 힘을 주다가 툭 터진 거예요. 그래 바지가 후루룩 내려가는데 이거 놓을 수도 없고 높이 올라갔다 이거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이래서 이걸 잡다가 떨어진 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허리라고 하는 것은 단단히 매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고 있습니까? 예? 단단히 매야지 이거 허리하게 맸다가는 금방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자들은요 허리에 벨트에 그 또 안에 벨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벨트가 뭐 나무 여자 그 배를 본 건 아니고 가까운 여자의 배를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벨트가 있는데 벨트 안에 또 벨트가 있는데 그 보니까는 이 처져 나온 뱃살들을 오마주 와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벨트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요런 벨트를 딱 해서 이렇게 딱 예쁘게 해주는 게 진리의 허리띠는 어떤 모양을 내보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자들도 요새는 벨트가 멋으로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막 하는데 의의 이 진리의 이 허리띠는 그런 어떤 멋을 주기 위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고 붙잡아주는 그런 허리띠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참 고민되고 헷갈리고 혼동되고 두려워하고 의심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여기에서 이겨나가지 못하는 게 뭐냐? 진리에 붙잡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진리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요 딴 데는 못 봐요. 허리 딱 붙잡아주세요. 그러면은요 딴 데 못 봐요. 본다 해도 몸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몸을 딱 붙잡아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딴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허리띠를 나를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진리. 신령과 진정은 진리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이 진리 가운데 성령과 진리로 딱 붙잡아가지고 나를 예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진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그를 보면서도 그는 이렇게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400장에 보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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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의 진리로 붙잡힘을 받을 때.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어떻게? 진리로 붙잡힘을 받을 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붙잡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함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오케이. 성령 받으면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성령도 함께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이 학생들의 심리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가지 판때기를 가지고 와가 한 개는 검게 색칠하고 한 개는 회색으로 색칠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뒤로 돌아서 저 작당을 벌린 거예요. 50명의 학생이 그 과목을 듣는데 40명의 학생들을 따로 불러놓고 내가 만약에 좀 이따 수업 시간에 까만색이 무엇이냐고 손들어라고 얘기하면은 가르쳐라고 그러면은 너희들은 모두가 회색을 향하여서 이게 까만색이다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앞에 있는 검정색 판때기하고 왼쪽에 있는 회색 판때기하고 딱 놔놓고 여러분 검정색이 어딥니까? 라고 하니까는 거기에 있던 50명 중에 40명이 다 하나같이 이쪽을 가리키면서 이 회색이 검정색이다고 이렇게 이것이 검정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진짜 검정색을 향하여서 이것이 검정색입니다 라고 했어요. 요거를 몇 번 시도를 했더니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한 사람 빼고 49명이 다 하나같이 여러분 검정색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회색을 향하여서 49명이 예? 이게 검정색입니다 라고 해요. 단 한 명이 끝까지 검정색을 검정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예수님은 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또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진리시며 생명이시며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에도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지만 사람이 다 떠나가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 대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자가 진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의의 흉배이며 이것은 가슴에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의 흉배. 흉배는 어디까지를 흉배라고 하냐면 목에서부터 이 허벅다리까지를 가릴 수 있는 것을 흉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장비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에 사촌 오빠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내일 가서 전도하지며 생각을 했다가 그만 그날 밤에 이 사촌 오빠가 전도도 받지 못하고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쇼크로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타격을 얻기 쉬워요. 한번 심장에 무리가 와버리면은 이게 금방 죽을 수도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마귀는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유되었으면, 회복되었으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의의 흉배로 여러분 가슴팍에다가, 여러분의 심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흉배를 갖다가 딱 붙이세요.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머니들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안내원이 나와서 할머니들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드리는 거는 기미태인데 멀미하실까봐 이 기미태를 드리는 거예요. 각자 이제 내려가셔서 배 타면 멀미 나니까 꼭 기미태에다가 붙이세요. 그랬어요. 할머니들은 다 하나같이 그것을 가지고서 밑으로 갑판으로 내려가서 기미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잘 모아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붙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붙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붙였대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물어보니까는 아내원에게 물어보니까 그 밑에가 아니고 귀 밑에 붙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의의 흉배를 내 이 심장 가슴팍에다가 붙이셔야 됩니다. 의의 흉배는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가지는 기준이 뭡니까? 죄, 또 의, 심판. 이 판단의 기준이 세상으로서는 아무리 옳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알미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나 나의 행함으로 나의 어떤 생각과 궁리한다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칭의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두 번 금식하고 십일조도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것이 전부인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물론 내가 한 것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로움에 비하면 나는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니라 내 힘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천국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의로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로워야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을 보호해주고 우리가 발이 해야 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를 보호해주고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이 반구두라고 해서 발가락이 이렇게 티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밑에는 이제 징을 달아서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 부분에는 가죽끈이 있어가지고 다리에 꼭 묶을 수 있도록 이 군병들은 그렇게 그때 당시 이런 신을 신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보면은 제가 모든 사람들을 발을 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까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는 발이 그렇게 예쁜 발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의 발은 어떻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의 발은 어떻습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발을 예쁜 사람 발을 못 봤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 자신의 발도 사실 꺼내자면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보고 싶은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발이요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새끼 발가락 쪽에 이게 좀 안 좋아요. 이게 이놈이 새끼 발가락이 예쁘게 이렇게 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새끼 뭐 발도 옆에 보면은 광대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좀 더 티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발을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내력을 보더라도 다 이렇게 하나같이 이 못생겼다 보니까 저 또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내의 발을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뭐 결혼하기 전에는 볼 수가 보지도 못했고 뭐 관심도 없었죠. 사실 뭐 발 보고 결혼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발 보고 결혼했습니까? 발 안 보고 결혼했습니다. 발 보고 결혼했어요? 발 안 보고 결혼한 게 나 발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발을 안 보는데 결혼 후엔 발이 보입디다. 그래가지고 발을 보니까는 저는 새끼 발가락에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 아내는 엄지발가락에 문제가 있어 몽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게 참 발이 참 몽땅하구나. 그런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부족한 게 많은데 언제 예쁜가? 사랑하면 예쁩디다. 언제 예쁜가? 비록 발이 예쁘진 않아도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 발을 보니까 예쁩디다. 기도하려고 하는 그 발을 보니까 예쁩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쫓아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그 뛰어다니는 그 일이 그 발이 예쁩디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생명의 길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죽은 사람은요 생명의 길을 위해서 달려갈 줄 모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슴은 높은 산 절벽이라도 뛰어 올라가면서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살기도 하는데 죽은 것은 결코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된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기를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발, 율법을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전도하기에 힘쓰는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뛰어가는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맨발로 얼음 위에 얼마나 오래 다닐까, 오래 걸어갈까 이거 연구하더라. 그래서 드디어 계획을 딱 짜더니 얼음이 얼어붙은 그 길을요 한참을 걸어갔는데 나중에 포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동상 걸렸다고 한쪽 발 잘라내야 된다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강한 발이라도 해도 좋은 발이라 해도 자신의 그 한계나 측정하는 그런 무모한 짓을 벌리고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뛰는 발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뛰다가 엎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뛰다가 헐벗는다면은 까진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이 되는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모한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계를 측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나 보내셨다고 믿고 주위에서 뛰는 발이 되셔야지요. 어릴 적에는 검정 고무신을 신었어요. 아주 어릴 적에 흰 고무신이 부럽더라고요. 옆집에 제이기 오빠가, 아 오빠래 제가, 제이기 형이 흰 고무신을 신었는데 흰 고무신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빨리 따라야 이게 고무신을 바꿔주지. 신다 신다 따라대니까 악어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요 흰 고무신 바꿔주더라고요 아버지가. 나중에는 또 이제 더 크고 하니까는 털신으로도 바꿔주시고요 운동화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요 얼마나 쫓아댕겼으면은 별명이 세빠뜨였어요. 얼마나 쫓아댕기면 신이 신겨주면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악어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날 불러놓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니한테는 무쇠라도 못 견진다 이놈아.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신발 따를까봐 살살 걸어댕길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이 기름값 아깝다고 교회를 못 와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오는 것이 자동차 타이어가 따를까봐 못 와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도하러 오는 것이 오일 그 체인지를 빨리 바꿔야 될까 싶어가지고 못 와요. 주를 위해서 따른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뛰는 발은 반드시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것은 진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의의 흉배, 그 의는 여러분의 답답하고 막힌 인생의 문제를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붙이십시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붙이십시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생명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네 뭐 하다가 그렇게 급히 뛰다가 왔느냐, 헐떡거리고 그렇게 급히 뛰다가 왔느냐 물으실 때에, 여러분 저는 제 일만 하다 왔습니다. 제 일만 바빠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런 성도 되지 말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나 찬송하면서 걸어왔습니다. 눈물 나고 괴롭고 가슴 답답해도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위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의의 흉배 붙이고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